저 인생 첫 대출 신청했습니다. 유일하게, 거의 유일하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하나가 있대요. 아, 프리랜서들은 진짜 받기가 힘들더라고요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옥돌입니다. 제목에서 보셨죠?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은행에 가서 직접 대출을 받게 됐어요. 지금 막 이사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몰랐는데 어쨌든 저도 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를 결심을 하게 됐는데 아마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과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집 찾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뭐 정치나 뭐 정책 쪽은 잘은 모르지만 요즘에 전세가 잘 없더라고요. 되도록이면은 반전세라든지 전세로 가려고 지금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뭐 발품도 팔아보고 뭐 직땡, 다땡, 피땡펜에 뭐 이렇게 뭐 좋은 집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뭐 카페 같은 것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찾아봤는데 사실 마음에 드는 집 구하는 게 참 힘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집을 구하고 대출을 신청하기까지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네.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피땡펜. 네, 거기서 이제 직거래 매물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됐어요. 제가 뭐 이사를 이렇게 좀 다녔지만 제 스스로 집을 찾아서 부동산 가서 계약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일단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매물은 피땡펜에서 찾고 계약은 부동산에서 네, 대피를 의뢰해가지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. 제가 발품을 막 팔아봤을 때는 그렇게 마음에 쏙 드는 매물은 없었어요. 그리고 해당 부동산마다 가지고 있는 게 다르고 물론 요즘에는 부동산이 전산망을 통해서 다 공유를 한다지만 매물을 근데 또 그 부동산마다 갖고 있는 그 고유 매물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쏙 드는 매물이 없었고 또 다방이나 뭐 직방 같은 경우에도 사진이 워낙 또 잘 나와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가서 봤을 때는 마음에 드는 매물? 기대에 딱 미치는 그 매물은 찾아보기가 좀 힘들었어요. 그래서 피땡펜을 통해서 제가 구한 건데 일단 제가 가장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땡펜, 다땡, 뭐 직땡, 뭐 여러 가지 이런 어플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매물을 보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가서 그 매물을 실제 내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등기부등본 요즘에는 정부24라든지 뭐 법원 그 민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등기부등본은 이제 뭐 600원 700원이면은 직접 개인이 떼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런 걸 떼서 융자가 없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건축물은 합법인지 아니면 뭐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미리 확인을 하시고 은행에 대출을 문의하셔야 내가 마음에 드는 집에 나중이라도 혹시나 문제가 생겨서 못 들어갈 수 있는 혹은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은행에서. 그러니까 그 집에 대출이 나올지 혹은 나에게 대출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과 이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어요.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방법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계약을 해서 계약서와 각종 서류를 들고 은행을 방문을 했습니다. 물론 계약서를 쓰러 가기 전에 그 집의 등기부등본 정도는 떼서 은행에서 미리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편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한 3, 4번 정도 방문을 해서 되게 귀찮게 해드렸던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계약서를 썼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등본, 초본,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, 이제 내가 일하는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, 그리고 재직증명서 정도인 것 같아요. 물론 대출 상품마다 조금씩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다르고 내 직업군에 따라서도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은행에 좀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잖아요. 그래서 더욱 조금 까다로웠는데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제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. 허그 안심 전세 대출이라는 상품인데 소득과는 상관이 없고 내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과 내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제 대출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된다라는 게 산정이 되는 상품이더라고요. 근데 아직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심사가 OK가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한 자세한 어떤 이야기는 제가 대출 승인 여부에 따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안 나오면 어떡하지?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1억을 대출을 신청을 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이자가 2.7%? 2.8에서 2.7? 뭐 그 정도 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세 대출이 승인이 나는 그 시점에 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금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. 일단 저는 대출이 뭐 이슈가 있으면 10월 초 정도에 알 수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는 기다리면서 제가 할 일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뭐 다른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
보면은 뭐 한 2주 내지는 뭐 일주일 정도면 대략적으로 그림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억 5천에 대출이자까지 하면 30만원 정도 이렇게 내게 될 것 같은데 물론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내가 이것저것 타협을 보면 더 저렴하면서 뭐 나쁘지 않은 집을 구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뭔가 리프레시가 좀 필요하겠다.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돈을 더 많이 잘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사실 무리하는 거죠. 무리하는 건데 이렇게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. 우리 프리랜서들은 대출받기가 너무 어렵잖아요. 우리의 일을 딱 증명해줄 수 있는 기관 같은 것도 잘 없고 그리고 은행에서 일반 전세자금 대출 뭐 버팀목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이율이 낮은 상품을 받으려면 우리가 일했던 외주를 받아서 일하든 뭐 어디에 소속돼서 일하든 그 모든 곳에서 재직 증명서 내지는 뭐 위촉 증명서 그리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다 떼야 되는데 제가 시도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. 이거는 물론 내가 시간을 오래 갖고 악착같이 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꼼꼼히 한다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위촉 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는 곳들도 덜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율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허그 안심 전세 대출을 제가 신청을 한 거고요. 이 허그 안심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만약 대출이 나왔을 때 내가 집어넣는 보증금과 또 대출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을 드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대출이 꼭 나와서 이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또 조만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는 보다 조금 디테일하게 전세자금 대출 허그 상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